안녕하세요. 도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편집자이고요. 이런저런 글을 쓰다가 2년 전에 이제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에세이를 출간했고, 그리고 또 때때로 도서관 같은 곳에서 그 고전이나 글쓰기로 강연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밤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이렇게 성장읽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 작가님들하고 이제 글쓰기 이제 책들 저자분들 몇명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그 에세이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그냥 단순히 느낌이나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안목이 있으시네요. 책이 진짜 잘 나갈 것 같아요. 이책 진짜. 혹시 근데 이 책을 좀 내가 좀 집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올 봄에 그 글쓰기, 에세이 쓰기 강연을 그 의뢰 받았는데, 저는 강연을 하면은 원고를 좀다 쓰는 편이고, 저 원고를 대본 삼아서 원고 흐름대로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막 쓰는데, 너무 잘 써지는 겁니다. 손가락이 미쳤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써져서,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편집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책으로 묶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기획을 해보게 됐는데, 이 원고가 마침 또 허윤정 편집팀장님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원래 그 글을 잘 쓰시던 분인가요? 뭐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을 글쓰기에 대해서 뭐 하시네요. 이제 부담감이 크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난 글쓰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애초에 처음 이제 글을 쓰셨을 때 그런 게 아예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뭐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하신 건지. 저는 글쓰기에 기본적으로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는 문학 전공자가 아닌데,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냥 생각나면 아무 때나 쓰는 편이어가지고, 일할 때 말고는 그냥 아무 때나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막 주변에 이렇게 진지하게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또 그런 마음은 아니어가지고, 편안하게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아닐 때 글을 쓴다는 거는 그럼 뭐 어디에 뭐 어떻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한글 파일에 쓰기도 하고요. 또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같이 글을 쓰자고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럼 글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 글을 쓰기 위해서 책상에 앉는 횟수는 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가 사실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이런 관련 책도 과거에 있었고 읽어봤는데도 그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일기장에 쓰면 일기고 내가 뭐 SNS 같은 곳에 쓰면 에세이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기도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일기는 좀 사적인 글이고, 에세이는 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글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글쓴이 자신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블로그라던가 브런치라던가 다양한 플랫폼에 일기를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적인 일상의 기록이기만 하다면은 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발표되는 에세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읽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을 다루면,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쓰는 순간, 그게 바로 공적인 에세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과 그냥 내가 사적인 것만 담는 글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취급하는 소재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내 글을 읽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다루고 있는 소재도 달라지고, 누가 읽느냐를 생각하면 문장 수준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일화로 드는 그런 예시도 달라지고, 비유도 달라지고, 모든 게다 달라져요.
그 이제 요즘에 그 책들 보면은 사실 네. 뭐 서점 같은 데 가도 인문학 분야 있고 네. 자기개발 분야 있고 에세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거는 분명히 에세이 같은데 인문학에 분류가 돼 있고 이거는 뭐 자기개발서 같은데 뭐 에세이로 가 있다든지 이런 느낌 혼재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이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작가님께서 네. 정확하게 책을 보신 거고요. 네. 그 인문학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 같은 학문을 좀 연구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이 인문학서이고 자기개발서는 말 그대로 개인의 내적인 발전에 도움이 네. 되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게 바로 자기개발서죠. 그리고 에세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에세이라고 할 때는 개인의 신변잡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로운 개인사를 통해서 좀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게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에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은 보통 일반 독자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에세이라는 그런 형식을 가미를 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좀 손쉽게 전달한다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독자군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다루는 많은 저자분들이 스토리텔링 성격을 차용을 해가지고 그런 글들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인 게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던가 그 문학을 좀 진지하게 접하시는 분들은 나는 내적 소양을 기르고 싶지 자기계발서는 읽고 싶지 않아 이런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에세이 성격으로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잘 전달을 해주면은 이야기를 하듯이 전달을 해주면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재미도 있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독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 이번에 이제 출간한 책은 네네. 에세이로 이제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개발 쪽으로 생각하세요? 두 개 다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네. 저도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적이고 그런 실용적인 성격도 강하게는 하지만 글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이야기나 제 일화를 많이 넣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네. 좋은 글, 좋은 글이 명확하게 뭐 A나 B를 딱 놓고서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100명이다? 무조건 A가 좋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네. 생각하신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이에요? 좋은 글이라는 건 네. 이제 독자의 기억에 남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다는 건 그 독자가 그 글에 이끌렸다는 뜻이잖아요. 이끌렸다는 건 결국 그 독자의 니즈를 자극했다는 그리고 채워졌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독자의 니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난 웃기기만 해도 좋아, 난 예. 웃긴 글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책이란 모름지기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위로와 공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책을 멘토 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삶의 통찰력이라던가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니즈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채워주고 건드려준다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좋은 글의 정의를 보면은 네. 여기에 뭐 어법이라든지 네네. 뭐 어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없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그 좋은 글에 있어서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좋은 글을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닌가요? 네, 저는 그거 가지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의 문장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도 되게 제한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막 군더더기도 막 되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 비문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읽다 보면 조금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 문장 의도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데 근데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되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런 문장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거는 분명히 메시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글들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문장력이라든가 어휘 사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갖추면 더 좋죠. 좋은데 설령 그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마시고 쓰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가님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에세이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에세이라는 것은 네네. 그 에세이라는 형태로 독자의 그 니즈를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에세이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에세이들이 좀 가진 뭐 특징들 이런 게 네. 있나요? 우선은 저는 아무래도 편집자이다 보니까 어떤 글을 읽으면은 타겟 독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독자분들에게 사랑받은 에세이들을 잘 보면 좀 타깃 독자가 뚜렷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독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가령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깃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지닌 분들은 그런 그 내용이 담긴 책을 보면은 이거 읽어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글이라는 거는 기억에 남는 글, 이끌리는 글인데 그런 글들은 보통 타깃 독자가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재도 참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좀 이색적인 경험이라던가 혹은 좋은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사건을 겪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라던가 혹은 직업적으로도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쓴 에세이는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가 전부가 아닌 거가 그 최근에 나온 에세이들을 보면 일상다반사를 다룬 에세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참신한 소재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평범한 글이 될 수가 있고 또 평범한 소재도 굉장히 잘 풀어가면 굉장히 특별한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득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웃긴 글도 좀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물론 말장난도 싫어하시고 웃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머를 좀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머와 위트에는 단순히 웃긴다는 기능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책에 간략히 다루기는 했어요. 뭐 제가 유머 전문가는 아니어서 하지만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유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을 멘토 삼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들도 분명히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사를 다루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독자가 알면 좋을 만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담는 글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특징들이 담기면 보통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제 타깃 독자가 뚜렷한 글이 좋은 에세이다. 좋은 에세이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작가님 이번에 쓰신 그 이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독자들을 좀 타깃으로 쓰신 건가요? 일단은 에세이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죠. 네,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뭔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제가 본 글들 중에는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세요. 근데 그러한 글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핵심적인 몇 가지 이유가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에세이를 이제 쓰시려는 분들이 작가님 딱 이야기를 듣고서 아 나도 독자를 정확하게 좀 타겟을 해야겠다. 그 이 독자를 좀 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독자를 정하는 방법은 우선 자기가 왜 글을 쓰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글의 제1독자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은 내 글에 공감할 만한 독자들도 좀 충분히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굉장히 일상다반사를 다룬 에세이를 쓴다. 네. 가령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글감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많은 그쵸? 분들이. 이게 그런데 난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래서 어? 왜 라면을 먹었지? 네. 왜냐면 밥을 먹기 싫었으니까. 네. 밥을 하기 싫었으니까. 네. 왜 하기 싫었을까? 회사 일로 지쳐 있었으니까. 왜 지쳐 있었을까? 상사가 마감을 독촉하니까. 왜 독촉할까?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을까? 대선 이슈에 묻혀서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정치와 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엮여있지? 대체 정치란 무엇이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일이나 내가 뭐 유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생각들이 글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글감으로 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정치에 관심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독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일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정치에 관심을 들 수밖에 없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감을 떠올릴 때도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포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나처럼 생각하는 독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일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독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지금 예시 들어보니까 네네. 그 이제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네. 이제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슈에 묻혀 사람들이 쇼핑 안 하니까 여기까지면 뭐 일기장인데 갑자기 이게 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로 딱 가버리니까 이게 진짜 네네. 다른 사람들이 네네. 봐도 좋을 만한 에세이로 확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진짜. 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유연상을 하시다 보면은 그 얼핏 들었던 굉장히 사사로웠던 저녁 메뉴도 이렇게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독자들 중에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그려본다는 거는 그렇게 나처럼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좋은 에세이의 관건으로 네네. 솔직함을 집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에세이는 이제 솔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세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중수필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평수필이라던가 과학수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에세이라고 할 때에는 개인사를 담은 이야기이거든요. 그 개인사를 통해서 이제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글이 바로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막 두루뭉술하게 막 신비주의자처럼 막 듣기 좋은 말 대잔치 하듯이 네. 그렇게 말하면 독자들에게는 좀 호소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좀 뻔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글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기의 실패담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만 네.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네. 그거는 독자에게 가닿지 못하죠. 메시지도 사실 좀 구태의연한데 그러면 이 구태의연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좀 인상적으로 가닿으려면 자기의 실패담을 들려줘야 되겠죠. 네. 실패했을 때 얼마나 처절했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얕은 수도 써봤는가,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 지질한 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글들을. 근데 그 시간들을 모두 겪고 나서 지금 이만큼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는 실패했지만은 무난하게 겪어냈지, 좌절하지 않았지, 나는 꿋꿋하게 이겨냈지, 이렇게 쓰면은 독자들에게 호소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분들은 실패하면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타인에게 내보이면은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때 독자들에게 호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솔직함이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냐는 네. 우선은 내 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수준까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아 솔직한 글이
좋겠지 하고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던 말로 돌아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솔직함은 좋은 솔직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랑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논리를 흐트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너무 TMI를 대방출하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독자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솔직한 글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글도 좀 불필요한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느냐를 라는 질문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은 어려운 자기의 개인사를 다룰 때 굉장히 힘들었던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솔직한 글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 공개를 한다. 물론 개인 일기장에 쓰는 거는 상관없겠죠. 근데 공개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글이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한 뒤에 소통 과정을 통해서 되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나는 사람들이랑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확신이 드실 때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자신한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편안하지 않은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또 공개 솔직하게 쓴 글이 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또 치유의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뭐 내면을 다스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용기 있게 다루시기도 하죠. 근데 아직 자기가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편안하지 않다면 저는 읽는 독자도 좀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만이 아는 기준이겠지만 본인이 편안하게 다루실 수 있을 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번 책에서 이제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솔직하다라는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거는 우선 주변 내용, 그 어떤 일이 있었다면은 그 일의 상황이라던가 감정을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중심 내용이겠죠? 그 주변 내용으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좀 과묵한 분들은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맥락을 그 독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 한 직장인이 지각을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제 OTT 드라마 보다가 지각을 했다, 늦잠을 잤다, 회사에 지각했다, 팀장에게 쪼였다, 기분 나빴다. 이거면 요점만 간단이에요. 여기에서 뭐 상황은 간단하게 전달이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는 거죠. 요즘 내가 OTT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꾸 밤늦게 자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 지하철은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땠고 그래서 달려갔는데 팀장이 사정없이 나를 쪼았다. 그래서 그날 업무 효율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팀장 때문에 얼마나 업무 효율이 떨어졌는지 속상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각을 했고 하루의 시작이 잘못됐고 또 상사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더라도 내가 만약에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다면 무사히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기만 하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방금 조금 다른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시작을 좋지 않게 했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메시지를 도출하기까지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건 상황이라던가 그때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세이마다 약간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에세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에세이에는
교훈이 들어가야 된대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꼭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교 에세이의 차이를, 에세이는 읽는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교훈을 줘서 뭔가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보통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글을 찾을 때에는 네. 분명히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특히 그 공모전, 네네. 글쓰기 공모전 같은 데에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은 저는 가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공감과 위로가 되는 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기 감정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분명히 독자에게 호소가 되는 글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글이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은 굉장히 시시껄렁한 농담으로만 점철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책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글이라면 모름지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훈은 이제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자기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에세이에는 자기만의 관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만의 관점이 없는 에세이도 뭐 좋은 에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특별한 관점은 아니에요. 특별한 네. 생각은 아니지만 네. 되게 표현이 참신하고 그리고 소재가 독특하고 네. 이러면은 꼭 관점이 독특하진 않아도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네.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내 개인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글을 쓰는 분들은 보통 내향적인 경우가 많고 내향적인 분들은 자기 일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굳이 하려는 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표현 자체로도 자기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겠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그 관점을 너무 뭐 상식적이고 너무 흔한 관점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담아서 이렇게 풀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얼핏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까 그 지각한 직장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첫 단추를 잘 잠가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만약에 그 지각 일화에서는 그 말이 떠올랐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단추는 꼭 반드시 잘 잠가야 되는가. 그냥 풀고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잠그지 않는다. 네. 요즘 이렇게 엇갈려서 잠그는 게 네. 유행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니면 안 되냐. 네. 이러면서 자기가 지각해서 힘들었던 하루를 좀 풀어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약간 맥락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에피소드는 개인의 일화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많은 직장인이 월 평균 3회 지각을 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혹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내 개인사가 단순히 내 개인사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핏 떠오른 생각에 깊이를 조금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지각했을까? 아니면은 혹은 사람들은 왜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뭐 그게 사회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지각했을 때 사람의 심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러면은 좀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에세이를 좀 잘 쓰는 쉽게 좀 더 쉽게 쓰기 위한 팁으로 네네. 이제 지식과 정보를 좀 담으면 더 좋다 네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말 그대로 느낌과 감상을 쓸 수도 있지만 네네. 이런 지식과 정보를 에세이에 담아주면은 네.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에세이집이라고 할 때에는 네. 뭐 여러 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적게는 열몇 편에서 많게는 30편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모든 글에 지식과 정보가 담겨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글의 성격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담으면은 좋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좀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니즈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읽으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수필을 읽으면서도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상식을 많이 접하시면은 아, 굉장히 훌륭한 독서였어. 약간 이런 인식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 에세이에도 내 내용에 걸맞는 지식과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런 니즈가 있는 독자들의 그 바람을 좀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에세이라는 거는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 경수필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말하거든요. 네. 경수필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자칫 그냥 개인 차원의 이야기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 이야기와 연관되는 뭐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뭐 정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뭐 유명인의 일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주관적인 이야기에 객관성이 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이 좀 더 많은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게 조금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이제 그 제목이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책 제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왜냐면은 뭐 책 제목을 뭐 끌리지 않으면은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가님께서는 뭐 제목 짓는 노하우라든지 뭐 좋은 제목의 이런 뭐 조건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네. 그 저는 직업이 편집자이다 보니까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제 책 제목 진짜 좋지 않나요? 네, 누가 지었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아니, 이게 이견이 없었나요? 많이 싸우지 않나요? 책 제목 때문에? 아니, 좋은 제목 네.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 책 네. 제목을 공개했더니, 네. 편집자가 누구냐. 제목이 너무 좋다. 네, 아, 그 좋았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좋은 제목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뭐 가령 사회적인 이슈,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네. 뭐 추석 무렵이다. 네. 그러면 추석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채식주의가 갑자기 막 뉴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언론에서 엄청 다뤄지고 있다. 막 이효리가 채식한다더라. 네. 이런 것들이 네. 막 이슈가 되면은 제목에 비건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채식주의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에 마스크라는 거를 넣어주면은 일단 사회적인 이슈가 포괄된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외성이 있는 제목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통념을 거스르는 제목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직장인 에피소드 계속 얘기했는데 네. 가령 첫 단추는 잘못 잠가도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상식을 거스르는 그쵸?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의외적인 면이 부각되는 제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네.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지 않는 걸 네. 제목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 게 가령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네. 그게 10수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쓰신 글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될 것 같고 내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목에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굉장히 의외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활용하는 네. 제목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명한 작사가의 이름이라든지 네. 뭐 정치인의 이름이라든지 경제인의 이름을 넣는다면은 그게 권위를 활용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넣어도 좋아요. 가령 빨강머리 앤 이런 네. 이런 이름을 넣으면은 무슨 빨강머리 앤이 권위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 전후로는 그 빨강머리 앤이 그런 뭐 순정 만화의 거의 상징 같은 네.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캐릭터라든지 유명인의 이름을 넣는 것도 그렇게 권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위로와 공감이 들어간 제목이 독자의 반응을 얻는 거는 왜냐면은 언제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갈수록 다 살기 힘들다고 하시고 청년분들은 청년분들대로 뭐 중년분들은 중년분들대로 전세대가 항상 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이 되는 표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 형태예요. 다만 이 위로와 공감도 약간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령 막 십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좋은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면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로와 공감의 뉘앙스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좀 더 개인에게 집중을 하고 그 개인을 지지해주고 더 위로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 변화도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문학이잖아요. 문학이기 때문에 좀 함축적인 제목도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축적이라는 거는 뭐 상징적인 어떤 키워드를 그 글을 상징하는 단어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던가 은유를 활용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령 나는 간이역입니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간이역 나 이퀄 간이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좋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널리 알려진 유명한 표현을 조금 변주하는 것도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활용한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문학 제목을 이렇게 조금 변주해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책에도 이번 제 책에도 들어간 건데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소재를 이제 키워드로 제목에 뽑아서 거기에 어울리는 수식을 넣는 거예요. 이번에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도 이것도 에세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키워드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러한 글들이 지금 202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있던 제목들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7가지로 나눠보기는 했지만 그냥 결국은 한 가지예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된다. 물론 100분이 있다면 100분 모두를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취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 제목이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제목들이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제목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면 좋은 제목인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목의 역할은 이 사람들이 이 글로 들어오는 그 진입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는 우선은 저는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글의 제1 카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죠. 선정적이고 내용이랑 동떨어져 있기도 하죠. 에세이라면은 적어도 그 정도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잘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문? 문입니다. 이거는 그 작가님 책 제목, 이번에 그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는 그냥 혼자 뭐 집안에서 혹은 일기장에 일기 쓰신 분들을 약간 좀 더 그 글을 세련되게 바꿔주는 그런 니즈를 자극하신 건가요? 네, 그런 니즈도 자극을 했죠. 근데 저희 제목에는 독자의 니즈를 굉장히 저격하는 방향으로 제목이 잡힌 거죠. 근데 단순히 방구석 일기만을 겨냥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글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쓰는 글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전문적인 수필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쓴 건데 방구석 일기라는 게 제목으로 나온 까닭은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구석 일기조차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당신이 쓰고 있는 글이 무엇이라도 그게 어떤 소재를 다루더라도 다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 유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죠? 좋아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에세이 쓰는 책들 여러 개 봤는데 유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니 물론 목차에 많지는 않지만 유머 중에서는 그 분량을 좀 따로 떼서 또 다른 책은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글쓰기 시간에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생각하신 유머 있는 글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글이에요? 되게 뭐 재미있는 게 뭐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고 이런 글인가요? 보자마자, 글이라는 건 보자마자 웃음이 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그 맥락에서 웃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마자 웃길 수는 없죠. 근데 유머가 있는 거는 그냥 일단은 이그 웃긴 글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형으로 유머 있는 분을 드시잖아요. 네, 유머 있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유머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리고 뭐 되게 어려울 줄 대학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유머러스 하면은 제 긴장이 좀 풀리죠. 그렇다면은 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읽었을 때 유쾌하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글일 줄 알았는데 이걸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면은 이제 독자들을 일단은 끌어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독자와 그 작가의 심리적인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이 유머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유머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유명한 기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그 책에서 나는 순전히 이 책을 재미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지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에서 유머가 있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움베르토 에코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재미가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자극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세이에서 유머란 어떤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 독자와 지은이의 관계를 좁혀주는 1차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유머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서 유머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웃기기만 한 글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웃음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머 있는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 글에 좀 유머를 담고 싶다 이러면 좀 쓸 수 있는 뭐 팁이라든지 뭐 스킬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 유머라는 거는 이제 보통 되게 까다로워서 그 어떤 맥락을 통해서 웃기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웃기기도 해야 되고 어떤 직업군을 대상으로 웃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유머러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글에서 되게 유머를 더 구사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작가님 그 재밌는데. 그쵸. 이번 책 재밌는데요. 근데 그 유머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쓰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글이 다들 좋으시니까 자기도 그렇게 재미있게 쓰고 싶단 말이죠. 그렇지만 유머가 너무 구사하기 힘드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글쓰기 강연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유머 있는 글을 쓰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드세요. 근데 쓰셨던 분 쓰시고 있는 분 하면 아무도 안 드세요. 그래서 내 글에 유머를 담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는 언어 유희가 있죠. 동음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가령 뭐가 있을까요? 그 작가님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뜨거운 과일이요? 글쎄요, 뭐예요? 천도 복숭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글에 이렇게 유치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언어 유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이렇게
재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장도 유머의 기술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비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약 허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광고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남성 화장품 광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입사 지원자들이 대기업 면접실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봐요. 자네 화장품 뭐 쓰나? 그래서 땡땡땡땡 씁니다.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이유가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리고 조언에 충실하고, 네. 시간을 아꼈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야, 뽑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되게 웃기죠. 화장품 하나 잘 쓰면은 막 대기업에도 합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광고의 기본이라는 게 그런 허세고 비약이겠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네. 저건 진짜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도 그런 과장과 비약을 잘 사용하면은 좀 재미있게 네. 그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자도 네. 풍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약간 비웃는 거, 네. 블랙 코미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은 조금 약간 빗대어서 약간 꼬아서 네. 약간 패러디하거나 비웃거나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상대 비하하는 유머가 되게 많았죠. 맞아요. 특히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이제 막 그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 굉장히 중시되면서 오히려 좀 자학하는 셀프디스하는 유머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자학이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학이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학하는 분들이 진짜로 자기를 디스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셀프디스로 유머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디스하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효과도 누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머의 기술 중에서도 이런 자학인 저는 개인 차원의 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학 유머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순이나 반화법이나 반전도 좋은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은 네. 커피 중에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가령 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태연하게 말하면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술로 딱 유머의 기술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읽었는데 이상하게 재밌네? 이런 거는 그 맥락을 통해서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가신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유머를 한번 구사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 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하시라는 거지 네. 이거 전체가 그래서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얼죽하는 과장 기법인가요? 얼주가? 네. 아, 그렇죠. 허세죠. 허세. 나는 얼어주거든. 아까 그 솔직함이 이제 에세이의 좋은 요건 네, 중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게 느낀 건데 이걸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고 뭔가 글을 좀 잘 써보려고 과장이나 약간 이렇게 좀 비약해서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져서 네. 이게 이제 1의 슬픔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이제 10의 슬픔인 것처럼 글로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라든지 뭐 그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 사람이 네. 진짜로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정말 네. 까다로운 거죠. 이렇게 말로 웃길 수 있는 거랑 글로 네. 웃길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여가지고 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 네. 네. 사실 별거 아닌데 10으로 과장을 해서 엄살을 네. 부려서 네. 흔히 말하는 관종놀이라고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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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부끄러운 일이지만 약간 네. 과장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결심까지 담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약간의 과장, 약간의 자기비하, 약간의 과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수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네.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네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막 엄살 부리면서 네. 관심 받고 싶어서 쓰는 글은 100% 외면당합니다. 아, 독자들이 다 안다? 다 알아요. 네. 그 글에도 웃기지 않아도 되는 글과 웃기면 좋은 글. 네, 저는 다 재밌으면 좋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이거는? 저도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작가님이 질문해 주셔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좀 웃기면은 좋아요. 심각한 내용일수록 조금 위트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가요 그 말장난이라든가 네. 유머라든가 위트를 네. 넣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공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론도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실제로 그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다루면서 거기다가 언어 유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유의를 넣으면 안 되겠죠. 뜨거운 과일은 뭐게요? 뭐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건과 관계된 분들을 좀 모독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정치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꼭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이 겪은 개인 차원의 사건이라도 만약에 그거를 글에 다룰 때에는 그런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에는 웃기시면은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마 그 책을 내시거나 글을 쓰시는 네. 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그 문장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책을 이제 몇 권 냈었으니까 네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이제 뭐 필사나 이런 걸 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필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고 네. 뭐 안 나오는 책도 있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아 이렇게 멋진 문장 사람들이 밑줄 쳐서 간직하고 싶은 문장을 쓰겠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네네. 이런 밑줄 치고 싶은 문장 어떻게 만드나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신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통찰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 참신한 글에서 참신하다는 거는 창의적이라는 거고 네. 창의적이라는 거는 뭔가 전혀 상관없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풀어갈 때의 어떤 창의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세이나 이제 문학에서 그런 그 참신함이라고 할 때에는 그게 주로 비유를 통해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이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직유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없이 A는 B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은유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유와 직유를 통해서 참신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김원비 작가님이라고 되게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받는 그 수필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정소감이라는 책에서 어떤 음식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음식이 사실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 이퀄에 놓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은유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 작가님께서 심신의 건강을 위협받던 인생의 고비에서 친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던 음식으로 위로를 받았던 일화를 그렇게 친구의 음식은 바로 나를 위로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기도였다라고 은유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 좀 직유와 은유로서 좀 참신한 표현이 나올 때 문장을 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건 정말 지혜로워, 이건 정말 통찰력 있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건 역시 많은 독자들이 밑줄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밑줄 많이 그음 당하셨나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당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진짜. 그 첫 문장 쓰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사실 작가님께서 첫 문장을 처음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무슨 소리지 했거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첫 문장 쓰기 어려워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작을 못한 게 많은데 이 첫 문장을 처음에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네. 저는 사실은 첫 문장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안 지 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첫 문장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 첫 문장을 잘 써야 그 다음 문장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첫 문장이 좋아야 독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첫 문장을 쓰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썼어요. 네. 그냥 썼기 때문에 끝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지니신 분들은 일단 시작조차 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종결짓지 못하는 글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문장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너무 그냥 아, 대충 썼는데도 너무 좋아. 이러면은 정말 좋은 거고, 네네. 아, 생각나진 않지만, 뭐, 가령 제가 오늘 이건복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러 왔다. 얼마나 평이한 문장이에요. 네. 그냥 그거가 생각이 났다면 그것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끝까지 그래도 된다는 뜻은 네. 아니고, 네네. 태고시에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령 내가 첫 문장, 나중에 이렇게 퇴고할 때 봤더니 너무 평이하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고들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을 바꾸면은 보통 그 다음 문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첫 문장만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한 문단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바뀌면 가령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을 호응시키는 방법으로 네. 글을 끝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끝 문장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첫 문장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첫 문장은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괜찮다. 가장 나중에 퇴고시에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첫 문장은 처음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첫 문장을 고치시는 편인가요, 보통? 아니면 그냥 쓰면 그냥 끝나시나요? 한 3분의 1은 고치게 되는 것 같고 3분의 2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고치는 그 3분의 1의 그 문장들은 네.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네. 뭐 가령 제가 오늘 이건복 작가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네.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네. 가령 인터뷰다. 네. 만약에 이렇게 네. 시작을 했다면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당하지?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첫 문장으로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단문으로 네. 그 본론을 먼저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그 하고자 말하고자 했던 그 첫 문단의 어떤 본론을 단문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의문형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의문으로 시작하면 독자분들은 아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무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을 읽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독자의 뭐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하나를 자극한다던가 혹은 뭐 유명한 통계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한다던가 혹은 특정 연어리를 제시해서 어떤 구체성과 현장성을 느끼게 한다던가 독자는 일단은 그냥 일반 글보다 숫자를 좀 더 인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첫 문장을 수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 문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첫 문장을 썼는데 마지막에 네. 내가 수미상관으로 하면 너무 인상적이고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끝 문장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첫 문장에서 의문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끝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멋마지 않는가, 뭐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의문형으로 끝나면은 독자는 이 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를 유무의식 중에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끝나는 것도 그 글이랑 어울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거나 약간 변주하면서 끝나는 것도 인상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아까 첫 문장에서 연어리 씨 얘기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도 연어리 씨를 언급하면서 혹은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끝나면 그것도 좀 인상적인 마무리가 된다고도 해요. 작가님 생각하신 좋은 첫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좋은 첫 문장은 네.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싶게 하는 게 좋은 첫 문장이죠. 아, 그걸 많이 듣긴 네. 했는데. 그쵸? 네, 많이 듣긴 했는데. 네. 그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그 읽고 싶게 만든다는 그 느낌이 그 와닿지가 사실 않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첫 문제, 두 번째 문장 보통 읽잖아요, 그냥.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네. 제가 썼던 에세이에 네. 그 첫 문장이 네. 난 홀의 자식이다, 이게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은 홀의 자식이라고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 아니죠. 안 괜찮죠. 안 괜찮죠? 네네. 궁금하세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런 느낌. 어, 도대체 무슨 짓을 네, 한 거지? 네, 그래서 네. 무슨 짓을 했길래 홀의 자식이라고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그거는 좋은 첫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실이다. 네. 이런 첫 문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안 궁금하세요? 네, 유명한 사실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실망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네. 괜찮은 첫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네. 어, 유명한 사실? 뭔데 혹시 네. 나는 모르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선은 뭐 꼭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싶게 만든다. 이게 네.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첫 문장에서 매력을 느끼면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뭐 첫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외모의 글의 제목 다음에 외모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에 대한 아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작가님은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네. 첫 문장이 어떤 게 좋다 싫다도 결국 독자의 취향에 달린 문제겠지만 이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끌리면은 그게 바로 좋은 첫 문장이 될 것 같아서 같습니다. 그럼 첫 문장은 약간 뭐 약간 짧고 강렬한 게 좋은 건가요?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을 대체로. 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떤 첫 문장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도 분명히 독자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물론 막 적절한 데서 쉼표도 찍고 네. 뭔가 좋은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단문으로 시작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글 같은 걸 보면은 네. 어떤 글은 되게 술술 잘 읽히는데 네. 어떤 글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네, 네, 잘 안 읽히는 네. 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표현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 네. 뭐 흔히 뭐 문장력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이번 책에서 표현력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 책에서 표현력이라고 할 때는 유일하게 좀 기술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가령 동어가 반복되면 좋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한 문단 안에서 네. 그리고 같은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은 글이 지루해지고 길어지죠. 그러면 약간 쉽게 읽히는 거에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치게 장문 중심인 것도 분명히 쉽게 읽히는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호흡에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많을수록 네. 독자의 읽기 호흡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로 장문과 단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글에 리듬감이 생기고 그 리듬감이 바로 쉽게 읽힌다. 즉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들도 많으면 네. 이 가독성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법에 어긋난다는 거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잘 호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들은 흔히 아 이거 주술 관계가 맞지 않네라는 네. 라고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도록 써야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많으면은 네. 무슨 의미인지 모호해지는 문장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독자가 읽는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것도 결국 가독성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글들 좀 쉽게 고치는 네.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첫 문장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좋은 첫 문장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네. 근데 그건 정답이 없는 것 네. 같아서 네.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태구시에는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을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지가 않다. 첫 문장이 인상적이지가 않으면 결국 그 첫 문단에 대한 전체 이미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첫 인상에 해당되는 게 첫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좀 좋은 기준,
흔히 말하는 좋은 첫 문장, 괜찮은 끝 문장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좀 문단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참신한 표현이라던가 참신한 비유가 막 생각이 나요. 참신한 일화도 막 생각이 나고, 와, 이거 들려주면 독자들이 정말 재미있겠다.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표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작가님도 계신가요? 네네네.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그게 내가 쓰고 있는 글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욕심들이 논리적인 전개를 좀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으면은 다른 글에 쓰셔도 좋으니까 우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도 태구 씨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령 통계 수치라던가 연월일시라던가 그리고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틀려버리면 뭐 가령 독자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되고 알면 아는 대로 문제가 되거든요. 독자가 알면 이 글에 대한 신뢰를 그 순간 바로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독자가 모르면은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돼요. 물론 만약에 이 글이 책으로 나온다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사실 확인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초고에서 오류가 많으면은 결국은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통계나 뭐 유명한 일화나 뭐 지식이나 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에는 그 사실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다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하고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한 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게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좀 작가님 계속 이제 글을 꾸준히 쓰시고 좀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쓰는 방법도 있나요?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쓰고 싶은 게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그게 지속적인 글쓰기의 제일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쓰고 싶은 마음은 큰데 쓰고 싶은 것들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글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내 글을 공개하다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그 사실의 기록, 사실 기록 수준에서 일기처럼 이렇게 가볍게 쓰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일기장에 쓰지 마시고 블로그라던가 온라인 연재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울리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소통을 하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글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다루는 내용도 달라지고 분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다, 나는 그런 사실 기록도 싫고 일기 이런 거 싫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리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은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어떤 전시회를 관람하고 그 관람 후기도 좋으니까 그런 리뷰들은 비교적 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콘텐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온라인상에서 쓰시고 다른 뭐 그 온라인상의 독자들과 소통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작가다. 내가 걸어다니는 글감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다음 책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쓸 때에는 그냥 저는 일기처럼 썼어요. 아무런 컨셉이 되게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책으로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 글의 내용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그런 수준들이 급격히 달라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글을 출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쓰면은 사용하는 어휘, 문장 수준,
그리고 주제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간을 염두에 두는 게 어떻게 지속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재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건 내 글은 이미 책이야, 약간 막 천만 독자가 읽고 있어. 네.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은 아마 글의 수준이 확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출간을 염두에 두는 글쓰기는 이렇게 혼자서만 혼자만의 의지로 쓰던 글쓰기에 타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지속력을 강화해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도 지금 플랫폼에 연재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제가 출간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네. 연재를 멈췄어요. 아, 비공개 약간 이런 네네. 느낌으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아, 나도 내 글이 책으로 나왔으면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출간이 되는 에세이들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제가 계속 이제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독자가 뚜렷해요. 물론 유명하신 분들은 독자 생각 안 하고 쓰셔도 돼요. 그냥 그분이 쓰시는 게 곧 베스트셀러예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독자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누가 내 글을 읽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볼수록 도움이 돼요. 가령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너무 막연해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가족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연인을 잃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 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 글을 쓰는 나를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출간되는 에세이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훈이 있어야 되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주제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흔히 그거를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컨셉이 뭐냐? 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그 대상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비교적 제목이라던가 표지라던가 뭐 서두라던가 이런 데에서 비교적 잘 들었다야 독자가 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제의식에 비교적 좀 뚜렷하게 드러나야 출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요즘은 좀 재미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진지한 글들도 인기가 있죠. 근데 진지한 글이라고 해서 그게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진지한 글이 재미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유머러스한 글이 재미있는데 그거를 좀 뭐라고 할까 좋은 표현력으로 맛깔나게 잘 풀어가는 글이 출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라든지 잘 써보고 싶다라든지 앞으로 계속 써보고 싶다 네네. 이런 좀 생각 가지신 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좀 에세이를 좀 쓰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너무 진지하게 끝내주기에 좋은 소재로 네. 진짜 엄청나게 잘 써야지 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글쓰기 부담을 늘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글이라는 건 과거에는 좀 식자층이 혹은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 출판도 굉장히 이제 대중화된 시대이고 누구나 온라인에 자기 글을 발행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작가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작가긴 작가인데 좀 더 잘 쓰고 싶어하는 작가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쓰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에세이 쓰기는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걸 안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마음속의 생각이라던가 감정을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길러주고 그렇게 좋은 표현력으로 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은 좀 성취감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에세이 쓰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재미가 있으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도 저는 결국 재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막 계속 제가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하는 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글쓰기를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부담 글쓰기는 노잼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유잼이 됐으면 좋겠다 꿀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글쓰기 재밌으세요? 네. 그럼 그 글 쓰는 게 재밌다는 얘기는 그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네.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참신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되면은 약간 희열이 느껴져요. 아, 그 자체에 계시구나. 네. 아. 아니 내 머릿속에서 이런 네. 표현이 천재인가? 네. 막 이러면서 네. 그럴 때도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좀 물 흐르듯이 잘 써 나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네. 거기에서도 성취감이 좀 느껴져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재미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글을 쓰고 그 글을 이제 공개했을 때 네. 거기서 오는 뭐 사람들의 반응, 뭐 댓글, 조회수, 좋아요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그런 건 처음부터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너무 의존하면 이제 글쓰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저는 블로그를 과거에 되게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이라던가 뭐 독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재미있어서 썼어요. 네. 재미있어서 썼고 이웃들을 늘려가려면 저도 거기서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저는 제가 쓰는 게 재미있어서 썼고 뭐 그런 제 글이 취향에 맞는 분들이 와서 소수이기는 했지만 지지를 보여주면은 또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독자를 그 거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막 약간 이런 마인드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자 수라던가 네. 좋아요 수에 연연하는 거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인의 판단이 제 가치를 확정짓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쓰기의 결과물도 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바에야 1차적으로 제가 먼저 좋고 재미있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의 저자 도재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